그 양자 컴퓨팅 스터디고 그 윤정원 스님하에서 그 진행되는 스터디입니다. 그 시간 시작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뭐 길게는 뭐 근데 약간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고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진행되는 스터디이겠고요. 특별한 거 없으면.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소수기 때문에 그 참석자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 근데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스터디 진행되면 좋을 것 같고요. 윤정원 선생님 이후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화면 공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공유가 제가 어떻게 하죠? 쉐어 스크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찾으시는 동안에 혹시 그 이현생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될까요? 싶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독일의 아행공과대학교에서 이제 의공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기계공학 연구실에서 생체역학 쪽 관련해서 박사과정 진행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양자컴퓨팅은 이제 그 제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좀 다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관심이 생겨서 기본적인 수업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뭐, 개론 정도의 수업만 들은 상태인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가 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번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같이 스터디를 들어서 엄청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겠어요. 나중에 흑역사 레코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가 그 생후 1년 전부터 수학 공부를 했다 이러고 있죠. 그냥 현실은 그냥 잠을 안 자서 데리고 있을 뿐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도 이제 공부하려고 사실 만든 시간이고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편적인 장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윤정 선생님 공유가 안 되시나요? 어떤 거 공유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 되네요. 네, 뭔가 보입니다. 이거 음소거 중이세요? 슬랙에도 제가 단어를 몇 개를 올렸는데, 일단은 이거를 다 읽었다고 전제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생각할 때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뭐가 나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고전 컴퓨터는 뭘할수 있고 뭘할수 없나. 그리고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렉처 노트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공유하는 화면이 제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프로포지션 2.1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컴퓨터블이란 말을 조금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처음 봤을 때 여기 N과 M이 정확히 정의가 안 됐다는 게 제가 조금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이 N과 M이 뭐 유한인지 무한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뭐 N과 M의 뭐 크기 관계도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불리언 서킷이라는 뒤에 단어 자체가 이미 유한을 가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N과 M은 유한이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 N에서 M으로 이제 옮겨주는 펑션을, 어떤 모든 불리언 펑션을 이제 컴퓨터블이라고 부르는구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이 불리언 서킷이라는 게
튜링 머신이랑도 동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이 어떤, 그러니까 튜링 머신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유한 상태의 튜링 머신인 거를 가정을 했고, 그러니까 유한 상태라는 거는 이제 정지를 가정을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정지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지 문제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저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 스터디가 그 이제 오늘 지금 잘 해주시는 것처럼 어떤 레퍼런스를 좀 읽고 오고, 기본적으로 그냥 뭐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렉처를 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어떤 질문과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거기서 좀 파고드는 방식이면 좋겠고, 어차피 적어도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약간 그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편하게 좀 대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 지금 굉장히 좋은데. 그 레퍼런스 읽는 것도 만약에 그러니까 읽고 오는 게 기준이지, 그냥 뭐 여기 있는 거다뭐 일일이 무슨 뭐 꼼꼼하게 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괜찮죠.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 해야 되는 그 대화는 우리가 지금 뭐를 왜 어떻게 공부할지를 각자 입장에서 좀 와닿는 거가 좀 중요한 뭐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화면 공유 잠깐 끄고 좀 대화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양자 컴퓨팅 왜 공부하고 싶으신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궁금한데, 저는 몇 가지 일단 동기부여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냐면, 일단 좀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 수학을 이제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세상 만물들을, 근데 좀더 수학에서 그 안에서는 좀 기왕이면 기하학이라고 표현하는 게좀 맞는데, 제가 어느 걸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냐면, 저는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여기서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는 정말로 복소수를 제치하는 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저는 복소수 위에서 기하학으로 학위를 받고 또그 시야로 세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복소수에서의 기하학을 얘기할 때 어떤 현실 세계 문제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복소수 왜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나 실수면 충분하다. 왜 굳이 복소수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를 해주는 게 일단은 양자 컴퓨팅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실 어플리케이션 자체에도 관심이 많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던 복소 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응용 가능성에서 맞닿아 있는 거가 저한테는 양자 컴퓨팅 이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러면 공부해온 어떤 복소기하를 여기다가 좀 시야상 접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모티베이션으로서 보여드리는 라인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 슬랙 채널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슬랙 채널에다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복소기하라고 적어놓은 건제좀좀 야망이에요. 복소기하로 보고 싶은, 다른 분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당위나 어떤 요긴함으로 설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관련된 레퍼런스를 제가 몇 가지를 올려놨고, 보시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올려놓은 약간 그 라인이고, 그래서 요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요 레퍼런스를 보면 이게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좀 공유를 좀 하면, 뭐죠?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하면, 물론 저희가 지금 보는 렉처 노트 1을 포함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의 그 엑시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어떤 그이 공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어떤 깊은 이해랑은 별개로 한번 이제 어떤 보신 어떤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맥락들은, 물론 나중에 저희가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해야겠죠? 자세히 해야겠지만, 사실 이제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냐면, 기하학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관심을 갖는 맥락들은 좀 그쪽에 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저희가 양자 얽힘, 당연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거 중요할 텐데, 이거를 어떤 공부하는 그 방식들에 있어가지고 기하학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게 약간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이한 선생님께서는 약간 저쪽 머신러닝 쪽을 좀 접해보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머신러닝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알고리즘 실제로 갖다 쓸 거냐,
예를 들어 뭐 서포트 그냥 일반적인 얘기에서 예를 들어 서포트 벡터 머신 쓸 거냐 랜덤 포레스트 쓸 거냐 이런 문제에서 분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뭐 이미 알려져 있는 걸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저희가 스터디라는 거는 사실 그것들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고 적어도 수학적인 레벨에서 이해를 하고 그 본질을 안 다음에 내 입맛대로 좀 만지고 싶은 그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욕망이 기하학에 맞닿아 있다는 거를 보니까 관심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론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의 저 통계적 처리도 기하학이랑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를 소위 이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고 불러서 제가 채널에서 기하적 통계 시간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랑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여겨져서 저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는 한 가지는 그 라인이 있고요. 제 모티베이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좀 이게 좀그 반반인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떤 배운 이공계 지식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어떤 그좀 뭐라고 해야죠? 어떤 돈도 좀 벌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는 그 필드의 어떤 예를 들어 회사에 조인해가지고 돈을 어떤 버는 게 가장 지적적인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서비스 같은 걸 구현을 한다고 하면 뭐 어디서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감을 갖기를 원해요. 아직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미 예를 들어 여기저기서 제공해 주는 라이브러리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막상 그 서비스를 쓴다고 해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뭐를 어떤 유익을 창출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사이드에 대한 이해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저는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쩌라는 거냐 해서 그 어쩌라고를 좀 감을 잡고 싶은 그게 저한테는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 헤비하니까 오히려 수학을 배운 입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는 몫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전이 시간에 녹여내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자의 입장에서 맨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 쪽에부터 해서 관심이 시작됐어요.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듣기로 양자 컴퓨팅을 쓰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클래식한 컴퓨터를 썼을 때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의공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세포나 이제 그 분자 단위의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만들 때, 뭐, 분자들끼리 뭐, 어떻게 해서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분자들 간의 움직임이나, 뭐, 반응을 계산할 때는, 이제, 클래식한 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클래식한 컴퓨팅을 썼을 때는, 계산을 이제, 뭐, 쓸수 있는,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양자 컴퓨팅을 쓰면은 이제 분자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새로운 물질을 이제 분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할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팅을 써야만.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양자 컴퓨팅 수업을 듣고 이제 뭐 해커톤 같은 거를 나가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클래식한 머신러닝 같이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게 이미 잘돼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큰 기업들이 뭐 IBM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다 보니까 클래식한 컴퓨터에서는 뭔가 쓰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하학 같은 거에서도 저는 항상 배우던 것들이 뭐 이렇게 직각 좌표계나 뭐원 좌표계나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무슨 블로흐 구라고 해서 이렇게 구에다가 뭐 이렇게 복소수를 해가지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아 이거는 요즘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옮기는 시기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쪽 시대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분야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 일단 수학적인 것부터 공부를 해서 이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스터디에 조인하게 된 동기가 큽니다. 그래서 네, 수학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리라 기대하고 있고 저는 이제 공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응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커션에서. 제가 좀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이 블록스피어라는 거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중요한 대상이고요. 그 제가 윤정원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단어를 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쓰고 싶은데 하나는 리그룹이라고 부르는 대상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리라고 하는 건 LI이고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말씀드린 정서는 그러니까 뭐 찾아보시는 선까지 좋은데 공부하려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은 구체적인 저희가 블록스피어라는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인 집합이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보이는 라인이고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알거든요 대충. 그래서 그 어떤 이 시간에 설명을 하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이 기하학적인 구조가 소위 말해서 코시리만이라고 하는 어떤 또 CR이라고 불러요. 코시리만의 어떤 앞글자를 따서. 그래서 그 구조들을 갖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두 자릿수가 안 돼요. 그두 자릿수는 고사하고 그세 명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떤 한국의 특성상 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일본만 해도 좀 많고 중국만 해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실제로 어떤 이 어떤 소위 말해서 파울리 행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SU2에다가 반영하는 이게 뭐 당연히 행렬 고삐고 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떤 이제 게이트 통과한 게뭐 행렬 유니트리 매트릭스 곱한다 뭐 알겠는데 그 어떤 선형대수 레벨에서 어떤 건지 알겠는데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냐? 뭘 하고 있는 짓거리냐라는 것들을 기하학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구체적인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어떤 맥락에 따라서 녹이는 거는 적어도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맥락들이라 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공부한다는 말에 있어서도 조금 오해하기가 좋은데 저는 뭐 어떤 책을 다 그냥 물론 제가 레퍼런스를 정해서 읽어올 거지만 그 대화의 기준이 필요하니까 딱그 정도 선인 거지. 그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떤 연구 쪽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시거나 혹은 이제 그쪽에 커리어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연구랑 그 어떤 공부하는 거랑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 스터디도 스터디지만 무슨 책을 다 읽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내 어떤 관점에서 연구하는 거에 어떤 매개체로서 쓰고 싶은 성격이 좀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새로운 토픽들을 공부하면 그게 가장 단순한 예시부터 찾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자 머신러닝을 쓴다. 예컨대. 실질적으로 쓸 테니까. 그러면 그 양자라는 맥락을 버리고 그냥 기계 학습에서 가장 쉬운 경우에는 그냥 분류 문제를 생각을 해요. 어떤 선형 대비와 같이. 그러면 저희 이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 이 단순한 걸 가지고 저희가 직관을 공유할 수가 있고 그걸 추상화하는 것들은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 그 분류 문제에서 단순히 분류 문제 사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분류 문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양자 지금 컴퓨팅에서 뭐 액션 몇 가지 있는 거 저희 다 알아요. 어떤 뭐 비트 앞에다가 혹은 큐비트 앞에다 뭐 복수를 적당히 붙일 거고 뭐 무슨 뭐 확률적인 해석할 거뭐다 오케이라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리고 뭐 쓸만하겠죠. 그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 그러면 실제로 그 분류 문제에서 그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생각해요. 그냥 딴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들이 쭉 놓여져 있으면 그냥 하이퍼플레인 찾는 문제. 그냥 선 하나 쭉 긋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선형 회귀의 문제처럼 그냥 그 이제 WX 더하기 B에서 W랑 B 결정하는 그 문제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거든요. 그냥 뭐 그냥 구현이야. 그냥 실제로 그냥 파이썬 레벨에서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뭐 이건 그냥 하면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너무 명료하잖아요. 그러면 제 사실 질문은 뭐냐면 이거를 양자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만약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양자라는 걸 도입하는 순간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에 머신러닝에서 제일 쉬운 상황이거든요. 제일 때가 이 쉽다라는 의미가 단순하다는 의미죠. 트리비얼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엘리멘트리한 상황에서 양자라는 걸 도입할 때 쓸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사실 저는 양자 컴퓨팅이 쓸만하다고 동의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라인들은 이것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뭐 랜덤 포레스트를 쓸 수가 또 있고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접근할 수도 있고 거기서 무슨 뭐 그레디언트 센트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은 다 방법론에 지나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가장 이제 쉬운 어떤 선형 그냥 어떤 이제 분할을 하는 문제에서 양자 컴퓨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무슨 뭐 양자 얽힘이니 나발이니 다 필요 없고. 저는 사실 이 레벨에서 설명이 안 되면 설명이 될 거라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묻는 정서에 가깝거든요. 정확하게는. 혹시 해주실 코멘트들 있으면 좀 듣고 싶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약간 이 시간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약간 이런 단순한 예시들을 저희가 각자 공유를 해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왜 알아야 되고 필요한 스킬셋들을 어떤 걸 쌓아야 되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스터디를 좀 하고 싶은 라인이 가깝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양자 컴퓨터 연구를
이끌어가는 거는 몇 개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이 될것 같아요. 쇼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대부분 그 기저에는 이제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이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쓰면은 행렬의 대각화라던가 아니면 그뭐 PCA 문제 이런 걸 푸는 거죠. 또는 아이겐 밸류를 찾는 거를 고정 컴퓨터보다 익스포넨셜리 빠르게 할 수가 있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항상 가능하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이제 문제를 잘 정의하고 뭐 상태들을 잘 준비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당연히 행렬을 다루니까 우리가 스피드업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그런 예들이 있다고 해서 구체적인 문제에서 이게 동작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을 할수 있냐 이 알고리즘을 보통은 퀀텀 베이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뭐 4큐비 5큐비만 돼도 서킷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노이즈 때문에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확도가 네,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태스크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적절히 넣어야 되고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떤 휴리스틱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근사적인 방법이라든지 네. 네. 그런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기대가 있고 이거를 실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사실 묻기가 너무 편한데요.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질문하는 거라는 걸 뻔히 알고 그냥 그 설명 피로 그냥 계속 던지는 거에 가까운데 일단 약간 지식 이전에 좀 약간 휴리스틱하게 묻는 정서 네. 그리고 슬로건으로 묻는 정서인데 제가 일단 생각하는 어떤 명확하게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튜링 머신이라는 레벨에서 양자 컴퓨팅을 그거를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게 왜 네. 중요하냐면 고전적인 컴퓨터라고 말하자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자체를 바꾸고 싶은 욕망. 그래서 일단 그게 그 논리적인 정합에서 말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기존의 튜링 머신과 그 다른 거여야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제가 다른 거라는 걸 확인해서 논문을 올려놨어요. 수학적으로 분명히 어떤 튜링 머신의 람다 캘큘러스라고 하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분명히 고전적인 컴퓨터랑 그 컨셉추얼하게 다른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개념적인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오브젝트로서 수학적인 오브젝트로 어떤 고전적인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대상은 다른 대상이다. 이게 첫 번째 저한테는 필요했던 거였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애매하게 생각하는 라인이 뭐냐면 치사하다고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재정 선생님께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치사하냐면 이런 거에서 욕이네요라는 말은 참 치사해요. 저희가 이왕이면 확실하게 와 그럼 이걸 쓸 거야 저걸 쓸 거야 그냥 이 문제에서 이런 거에선 이게 좋고요 약간 이 얘기라고 약간 그러니까 물론 그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는 이공계 디스커션에서는 맞겠지만 저는 슬로건으로서는 어떤 거인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하드웨어 레벨에서 구현이 잘 되고 아닌 걸 떠나가지고 정말로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려고 하는 게 맞느냐 슬로건 레벨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안 되는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인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어떤 걸로 보이냐면 그 실제로 그 결국에는 그냥 어떤 그 양자 게이트를 토대로 그냥 행렬해서 곱하는 거 방식 자체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전혀 모르고 떠드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냥 똑가놓고 불시시라고 표현하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제가 이제 공부하면 되는 라인으로. 근데 제가 슬로건상 궁금한 건 뭐냐면 진짜로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어떤 점에서 조금 요긴한 것이냐. 저 이거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사실 슬로건을. 그래서 몇 가지는 요긴하죠. 전 사실 이거가 좀 치사한 부분이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튜링 머신의 레벨에서 어떤 계산 가능한 게 뭐고
그러니까 양자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모든 연산을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과 양자 컴퓨터를 쓰려는 목적은 약간 다르게 발전이 되어 왔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튜링 머신이 되느냐, 이거는 다른 하나의 어떤 순수한 질문인 것 같고. 근데 두 번째 이제 라인은 응용적인 측면인데, 이제 파이만 논문 올려주셨지만, 그런 생각을 한 최초의 사람이 파이만이고, 그분이 이제 말년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심취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도 쓰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입자 이론의 패스 인테그랄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코스트가 큰 계산을 어떻게 이거를 시간적 코스트로 나누어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양자 컴퓨터를 생각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 이런 거죠.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최선의 이론은 퀀텀 메커닉스인데, 그럼 이거를 그냥 시뮬레이션 한다, 흉내낸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정서인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가 있고, 이제 사실은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법인 것 같긴 해요. 굳이 이 어떤 양자적인 현상을 고전적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양자로 푸는 것보다는 양자로 푸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거 하나. 또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좀 좋아하는 방향은 아닌데,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컴퓨테이션 퍼포먼스는 회로의 집적도에서 나오게 되고, 그 집적도를 계속해서 달성하다 보면, 이제 스케일링을 줄이다 보면 언젠가는 원자 레벨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양자역학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뭐 원자 한두 개 레벨로 가면 이 양자적인 효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용하자, 이런 측면.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인 거죠. 펀더멘탈한 질문, 파이만의 생각, 그리고 뭐 약간은 셀링하기 위해 만든 사상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반도체와 대비되는 어떤 특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고전 컴퓨터가 굉장히 못하는 일이라서, 네, 제가 이걸 분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정확도 대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조금만 잘해도, 고전 컴퓨터보다 조금만 잘해도, 그러니까 뭐 폴리노미얼하게 리듀스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0시간 걸리는 걸 한두 시간에 푼다, 뭐 10시간 안에 푼다, 이 정도만 돼도 쓰임이 많을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3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실리콘의 베이스로 되던 그런 컴퓨팅을 다 양자 컴퓨팅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전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원희 박사님 말씀처럼 모두 다 대체할 것이냐,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네,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은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무식하게 계속 좀몇 가지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좀 그냥 던지는 정서에 가깝습니다. 어떤 꼭 어떤 그 직접 맞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기보다는 약간 경험적인 어떤 코멘트를 듣고 싶다 해서 네. 제가, 혹시 괜찮으세요? 제가 좀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면 어떤 수학적인 원리로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튜링 머신, 그리고 그 튜링 머신을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게 소위 말해서 어떤 폰 노이만 구조나 어떤 하버드 구조.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서가 있고, 그리고 그 프로세서랑 메모리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액세스 할지가 어떤 프로그래밍의 어떤 문제.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OS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 OS에서 실제로 메인 함수가 OS의 메모리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이제 기여를 하느냐. 이게 어떤 이해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똑같이 제가 이제 화면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 자, 슬랙에 올려드린 자료고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컴퓨터라고 하면 지식이 궁금하다기보다 이 고전의 컴퓨터는 사실은 이 지금 기본적으로 그 앱스트랙션이랑 애플리케이션 두 개를 가지고 이 람다 캘큘러스가 다 구현이 되는데 그 적어도 이 어떤 그 논문의 설명을 이제 보면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또 찾으려면 못 찾을 거예요. 여기 있구나. 딱 찾. 제가 지금 제가 엉뚱한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이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요 텀이 들어가더라고요. 논리니어 텀과 논리니어 앱스트랙션이라는 이펙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면 단순히 그냥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기존의 람다 캘큘러스는 얘까지거든요. 얘까지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고 추가돼 있는 것들이 더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람다 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람다 텀을 좀더 세분화했다라고 일단 그냥 논리적으로만 놓고 본다. 그러니까 조건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건다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컨디션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저걸로만 보면 고전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겠다. 그냥 이게 실제 현실 가능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필요 조건이 위배가 안 된다는 거죠. 람다 칼큘러스 하는 거를 똑같이 다할수 있고 그거 말고 다른 걸더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두 가지가 이해가 여전히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게 쓸만했냐 이거 만약에 그 람다 칼큘러스의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논리상 그냥 고전 컴퓨터를 대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일단 그게 되고 단순한 의미에서 그러면 실제로 그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 고전 컴퓨터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야? 라는 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이냐? 뭐가 달라진다는 것이냐? 라는 거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그 좋은데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슬로건상 먹히는 거죠. 필요 조건을 알겠는데 그러면 역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럼 기존의 거에 대해서는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프로젝트 그 이제 오리엔티드 돼 있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는 거가 너무나 애매하게 그러니까 결국 대체랑 다 상관이 있는 부분이겠지만 약간 좀 경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 컴퓨터가 할수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모두 다할수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컴플렉시티 상으로 고전 컴퓨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상 잘 못할 거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뭐잘 못했던 그런 일들 중에 몇 가지는 양자 컴퓨터가 잘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가 잘안 네. 되는 하나는 게 제가 그게 있는데,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정말로 그 어떤 그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고전 컴퓨터보다 낫다는 건지랑 하드웨어 구성,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 고전 컴퓨터랑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는. 근데 제가 공부 안 하고 막 여쭤보는 질문. 조금이라도 낫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한 수준에서 계산을 동시에 경쟁을 시켰더니 이제 조금 더 낫다라는 결과를 만약에 실험적으로 얻어내면 네이처에 퍼블리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보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이제 자명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더 나은지 규정 짓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의 2019년 퀀텀 스프리머시 논문이란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논리가 이런데 양자 컴퓨터를 너네가 잘 만들었어. 그러면은 어떤 특정 종류의 계산에 대해서는 고전 컴퓨터는 그 분포의 픽이 어떤 값을 넘을 수가 없는데 양자 컴퓨터를 잘 만들었다면 너네가 이 값을 넘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누가 하셨어요? 그게 헤비웨이트, 네, 뭐 웨이팅 프로블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 픽을 재현해내는 게 NP 문제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컴플렉시티 이론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것에 일단은 기반을 해서 구글이 만든 것이 자기들이 양자 컴퓨터다. 왜냐하면 그 픽을 재현해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유용하진 않을지언정 고정 컴퓨터가 못하는 걸 양자 컴퓨터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못한다고 믿는 거를 어떤 블랙박스가 해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건 양자 컴퓨터겠지라고 저희가 믿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또 최근에 뭐 어떤 매니바디 문제를 계산을 해서 양자 컴퓨터가 이겼다. 그렇게 해서 네이처에 나온 논문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식의 주장들은 고전 알고리즘을 굉장히 옵티마이즈를 많이 하고 문제 스페시픽하게 가면 이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걸 엄밀한 수준에서 보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걸할수 있는 분이 전 세계에 몇분안 계시거든요. 네. 유명한 몇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쪽에 가깝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보셨는데 지금은 프로세싱 유닛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개념이 약간은 헷갈리는데 튜링 머신에서의 어떤 테이프에 해당하는 게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니타리 연산을 하면 일종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연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 출력을 하고 하려면 램이라는 게또 필요하곤 할 텐데 사실은 여기 그 퀀텀에 필요한 램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바틀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을 옵티마이즈하고 에러를 없애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다 해결하더라도 더큰 바틀넥은 큐램, 그러니까 퀀텀 램, 저희가 큐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왜냐면 당장에 뭐 알고리즘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램이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더 펀더멘탈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램을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양자적인 정보는 카피가 안 되기 때문에 고전 정보로 옮겼다가 다시 램에 썼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큐램을 굉장히 잘 디자인해서 정보를 저장했다가 빼냈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이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고전 알고리즘을 아무리 잘 만들어서, 이거를 잘 디자인해도, 그런 큐램이라는 거, 어떤 특정한 양자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또는 특정한 양자 게이트를 우리가 준비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것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 때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램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그냥 구분하는 정도.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게 보여지면은 아 그래도 사람들이 당장에 좀쓸수 있겠구나. 그것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큐램이 필요하면은 이거는 에러가 완벽히 없어지고 해도 나중에 돌리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램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다이고널리제이션을 한다든지 PCA를 한다든지 뭐 이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큐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현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들도 있고요. 네. 산 넘어 산인 상황이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퀀텀 튜링 머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네. 좀 대답이 되셨나요? 충분히 됐습니다. 아, 역시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편해요. 그냥 사실 혼자서는 무지하게 오래 걸릴 그 분들을 알려주시니까. 약간 또 현실적인 거 하나 또 저는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는 오늘은 저는 일단 제가 궁금한 건좀 해소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저희들 각 개개인의 입장에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전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하나는 그 구체적인 세팅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도 사실 포함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 양자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어떤 페이퍼에서 어떤 것들을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회사에서 어떤 컴퓨팅 자원들 쓸수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저희 개개인들이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체가 한 가지 질문인데 그러면 그 레벨에서 유의미한 거를 사실 정말로 볼수 있느냐도 사실은 질문이에요. 어떤 세팅 그 자체에서 어떤 한계점들을 갖고 있느냐. 예, 좀 질문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까지 전달되면 오늘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문제죠. 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와 알고리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돌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을 많이 내면 이것을 굉장히 빠르고 많이 쓸 수가 있는 반면에 돈이 없으면 정말 무한대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 양자 컴퓨터 개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컴퓨터에서 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상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억 단위의 돈을 내고 계약을 맺는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아니면 실제 양자 컴퓨터를 뭐, 사놓은 대학에 가서 거기 프로젝트에 조인한다든지. 지금 보면은 뭐 IonQ, IBM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곳 중에서는 자기들 머신을 제발 테스트해달라고 프로젝트를 이제 뿌리는 곳들도 많이 있긴 해요. 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대기 시간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논문들 양자 컴퓨터를 잘 쓰는 것들은 내부 그래서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또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략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큐빗이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원자를 모형으로 쓰거나 실제 원자를 가져와서 쓰는 건데, 이제 물질은 다 빛으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장만 다르고 다 빛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을, 쉐입을 잘 만들고, 뭐 어떤 타이밍에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기술인데, 당연히 이거는 그 하드웨어를 바닥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 그 머신을 다루는 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네. 이제, 매일매일 그거를 만져보고, 뭐, 어떤 에러가 있고, 뭐몇 번째 큐빗은 안 좋고, 얘는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뭔가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또 그것도 유의미한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네, IBM이나 이런 데서 논문을 쓴걸 보면 간단한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30시간인가 뭐 몇십 시간 걸리는 태스크를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더해서 10시간 이내로 풀었는데 이제 거기서 슈퍼컴퓨터가 9시간 동안 돌아갔고 이제 그 9시간이 돌아간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큐빗 하나하나를 다 캘리브레이션하고 펄스를 다 조절하고
뭐 게이트를 어플라이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그걸 다 모델 풀 모델링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컴퓨테이션 태스크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 그런 개인 네. 레벨에서 정말로 테스트, 아주 단순하게 하더라도 테스트를 정말로 해볼 방법이 사실상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제약적이라 존재하나요? 그거는 저도 약간 의문인 상태예요. 이제 어떤 논문들을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썼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쓴 걸까? 이런 것들이 약간 네, 좀 의문이기도 하고 적어도 제 주변에서 그거를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온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실험실에서 큐빗을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이제 물리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막 미세하게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물리의 영역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공학적인 측면으로 보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훨씬 더 네,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 개인을 위한 게 전혀 아닌 거군요.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실제로 개인이 있을 것 구독해가지고 같습니다. 뭔가 그 만질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제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거를 다할수 있게 툴들은 있는데 그거를 네, 다 열어보고 네, 일일이 다 하는 것의 노력 대비 어떤 논문의 질이나 예, 시뮬레이션을 통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에 네, 물리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 게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첫 번째 말씀드린 시간적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네. 제가 잡을 하나 던져봤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하나 들어가는데. 사실 그 계산은 나노세컨밖에 안 걸리거든요. 수백 나노세컨. 근데 그 수백 나노세컨을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건, 네. 그렇죠. 뭔가 1초를 위해서 우주의 시간을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툴들을 익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게 가장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뭔가 정말로 써보고 싶다면은 저희끼리 제안서를 써서 뭐 IonQ 네, 굉장히 간단한 제안서거든요. 뭐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그래서 그냥 잠깐 써보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쓰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너무 질문 막그 제노버 박사님께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좀 일단 충분히 좀 여쭤본 것 같고 제가 궁금했던 라인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몇개 질문을 좀 적어놓긴 했는데, 좀 얘기할 거로 좀 적어놓긴 했는데, 앞에 내용이랑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계산 이론 쪽에서 저는 저도 양자 컴퓨터가 왜 쓸모가 있냐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전 컴퓨터보다 빠르다는 거는 아니라고 확인을 했고, 일부 고전 컴퓨터가 이제 폴리노미얼 시간을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폴리노미얼 시간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여서 딱 거기서 정도에서 유용하다. 그러니까 뭐또몇 가지 찾아보면 있겠지만 일단 이는 그런 데 이의가 있다를 저 찾아보면서 알았고요. 그게 뭐비어뭐 용어야 뭐 DQP 뭐 BPP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도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뭐 상환이 어떻게 컴플렉시티 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 네저 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 개인적인 레벨에서 의미 있는 걸 하려면 상당히 챌린징 되는 부분이 막 많은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보통 머신러닝 알고리즘 연구를 보면은 뭐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도 적어놓긴 하지만 테스트로 시간이 뭐 어느 정도 감소됐다든지 뭐 데이터 뭐에 뭐 하여튼 그 실험적인 부분에 얘기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하기는 어렵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선택해주신 렉처 노트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예제들이 간단하면서 뭐 랜덤한 그런 튜링 머신 이런 것도 나오고 리버섭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좋은 예들인 것 같아서 네. 또, 이제 저한테는 그런 어떤 스토리 맥락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소개하는 거는 또 새롭기도 해서, 네.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좀 그게 있습니다. 그가 비록 어쨌든 이 스터디는 저희끼리 시작하게 되었지만 좀 보편적인 스터디로 만들어 놓고 싶거든요. 양자 컴퓨터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스터디할까?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은 감사하게도 제정호 박사님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게 전혀 없을 때 어떻게 스터디를 만들지 해서 그냥 그 좋은 렉처를 찾아서 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좀 사람들이 의존되겠지만 일단 그 정도 라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 자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그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수학에 굉장히 헤비하게 인볼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게 어떤 수학이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자원이 없으니까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주 실질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어떤 수준 입장에서야 스터디로서는 유효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오케이가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양자 정보에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든지 기하학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쓰거든요. 저도 뭐 ML이라든지 그런 걸다 쓰고 그걸로 논문도 쓰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벨 가다 보면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다들 있고 네. 그거 좀 구체화한다든지 일반화한다든지 네, 그런데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또 해내는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걸잘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수줄이,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아, 네. 뭐 도움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건 좋죠. 그렇습니다. 아, 네. 혹시 그뭐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한건 아닌데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혹시 이현 선생님도 그렇고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쭉 듣고 오늘은 그 정도 어차피 그 렉처 노트는 사실 이제 처음 오리엔테이션 파트니까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현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오늘 정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너무 좋았고, 네. 다음 주부터는 혹시 그러면은, 렉처 노트의 다음 부분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좀 어떤, 저희가 정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건 제안이고 그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윤정원 선생님이 리딩하시는 거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맥락에서 고치시는 거는 진짜 다 따르겠고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그냥 그거니까 나중에 이 스터디 저는 일종의 양자 컴퓨팅 스터디 1기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1기 스터디가 보니까 그 렉처노트가 한 반년 정도 공부하면 끝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스터디가 학부생 레벨이든 아니면 연구 자료를 반복이 되면 대충 한 반년 정도의 단위에서 이런 스터디들이 조직될 수 있구나 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건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그 니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매주는 진행이 되면 또 경우에 따라서 다 스케줄 바쁘면 좀 미루거나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지 의미 있는 디스커션을 나눌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인트로에 가까우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할수 있고, 좀 들어가서 보고 싶거든요. 각각들에 대해서 이해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렉처 노트를 하나를 정해놨다의 정서인데,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인데, 이거 다 제안입니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매주 렉처 노트를 하나를 픽스를 해서 그거를 읽어오고 디스커션을 하는 방식이면 좋겠다는 건데, 이 말이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매주 진도를 한 렉처씩 나가자의 정서라기보다는 그 렉처 노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냥 공부를 하고 싶다는 정서보다는 그 렉처 노트를 토대로 해서 질문들을 추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라도 깊게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게안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 렉처 노트를 계속 킵하고 그걸 계속 생각해보는 쪽으로 스터디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도를 다안 나가도 사실은 괜찮고 전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정해놓고 근데 약간 이거였으면 좋겠는 거죠. 누군가 질문했는데 갑자기 너무 생뚱맞은 맥락에서 그게 나오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그 렉처 노트로 해서 그 질문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답변은 안 돼도 괜찮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오히려 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이거는 오히려 괜찮거든요. 근데 그냥 그 질문 자체가 그냥 누군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다. 요 정도 라인입니다. 근데 제 제안입니다, 전부 다. 뭐 저에게 정하면 되니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재밌는 질문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혹시 뭐 자용 선생님께 뭐 답변해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그 렉처 노트들을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그런 논리적 정합과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든 약간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수학 사이드에서는 필요하면 저도 좀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할것 같고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은 게 확신이 좀 든다면, 그리고 뭐 어떤 퀀텀 크립토 쪽이든 뭐몇 가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몇 가지는 사실 좀더 깊게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시뮬레이션도 실제로 그러면 하고 싶거든요, 이 스터디에서. 그래서 실제로 구현해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은 여쭤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많이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자 컴퓨팅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쓰는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뭘 써야 되는 거냐? 사실 이건데 어차피 나중에 어떤 맥락상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쭤보지는 못하긴 했습니다. 네, 전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정을 일단은 읽은 분도 계시네. 그러면은 거기서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올려주신 그 컨셉 중에 이 유니버설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튜링 머신에 대해서 아직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튜링 머신이랑 양자 컴퓨팅에서 연산들의 범위라고 가능한 연산들을 이제 다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좀더 파보고, 네, 만약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더 봐보고 싶긴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니버설이라는 단어가 수학에서는 제가 요새 그냥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계속 요새 제가 채널에서 카테고리 티어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티어리의 핵심이 유니버설 프로퍼티로 대상들을 정의하거든요. 거기서의 유니버설이 여기서의 그 유니버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근데 제가 어느 거를 사실 확신을 못 하냐면 튜링 머신의 맥락이 양자 컴퓨팅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뭐 어떤 퀀텀 튜링 머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이 스터디에서 적합한 것 같으면 자, 이 언어는 사실은 한 시간이면 다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 직관적인 선에서.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될것 같으면 얘기를 나눠도 괜찮고요. 아, 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저를 포함한 수학의 기본이 부족한 공학자들이라고 해둘게요. 이게 수학의 기본이 부족하다기보다 이게 사실은 두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지점이 다른데 이게 너무 사실 어려운 추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커뮤니티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게좀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공부하려고 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맞춰야 되는 약간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튜링 머신이 뭔지는 알고 있었고 양자 컴퓨터가 뭔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흉내는 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금 렉처 노트를 읽으면서 어떻게 양자 컴퓨터를 튜링 머신스럽게 표현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씩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대응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유니버설이라는 말은 그 수학 포멀하게는 한번 전달을 뭐 다음 주가 됐든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한 1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범주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정의 이거죠. 이레벨이 아니라 와닿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할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네, 그래서 그것들 보셔가지고 윤정 선생님도 스터디 뭐 조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 그 얘기만 해도 됩니다. 사실. 네,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거더 있나요? 네, 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약간 제가 진행하는 거 비슷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윤정 선생님께 완전히 좀 맡기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 레코딩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